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정부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서 지켜야 될 가장 큰 덕목이겠죠. 하지만 한국 사회 시대적 상황 정황상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공직사회의 청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부안군은요, 호남권 지자체 최초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청렴한 부안 만들기를 민선 8기의 최대 목표로 삼아온 권익현 부안군수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표방해온 부안군의 군정 권익현 군수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벌써 이제 부안 군정을 이끄신 지 6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을 향해서 열심히 일해왔다는 어떤 성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덕목 중에 하나가 군정 예산을 얼마만큼 가져왔느냐인데 그렇죠. 예. 처음 초선인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큰다. 올해만 해도 벌써 예산이 8천억을 넘었어요. 제가 2018년에 예. 군정을 맡았을 때는 5천억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4,500억씩 증액을 시켜서 올해는 드디어 8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저는 어떻게든 우리 부안군 예산을 앞으로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다. 예. 저희 지금과 같은 속도로만 간다고 하면 우리가 4, 5년 안에는 1조 원이 들 것 같은데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부안군은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됐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기에 이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이게 일이라는 게 예. 하고 싶을 때 일을 하면 잘 돼요. 능률도 오르고 부안군정 공무원이나 저는 존재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부안군민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군민이 안 계시면 존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 이유는 군민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니 우리 군민들한테 자기 부모님같이 친절하게 해라. 이게 우리 저 부안군을 발전시키는 일이고 군민들을 편익을 생각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군민들이 오셨을 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친절하게 하면 아 그래 그래 좀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게 하면서 불친절하게 해가지고 일을 잘해주더라도 이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친절 속에서 이제 부안의 경제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두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 경제로 부안형 ESG의 어떤 경제 행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ESG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예, 예.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안군요 신성장 동력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안군에 어떤 신성장 동력 산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부안군을 좀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했고 그것을 생각 끝에 이제 수소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군의 수소산업은 이제 작년에 예비 유니콘 기업이 된 테라릭스라는 회사도 예, 있고요. 네. 또 수소 용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부안군은 지금 수소 충전소가 두 개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 개 있는 곳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수소차도 230, 40여 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농어촌 버스가 네 대, 또 그 청소차가 한 대. 내년부터는 우리 부안군에서 수소 그린 수소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1일 1톤씩 생산하게 되면 저는 이게 1일 1톤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범 사업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1일 뭐 10톤, 100톤 이게 늘어나라고 봐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퀴가 푸드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 소득을 좀 높이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 부안 같은 경우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 1인당 GDP가 전국 평균을 못 가거든요. 전국 평균을 좀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부안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부안에서 유통, 가공, 소비, 그렇죠. 판매, 소비를 통해서 이제 이걸 주민들 소득을 높이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지금 현재 한 400여 농가가 되는데 2030년까지 천여 농가를 만들어서 이 천여 농가 한 농가당 월 150만 원 이상 수입을 좀 올리게 해주자 이런 계획을 좀 예.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는 우리 부안군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인데 이거 깨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항에 이제 마련하시서 하고 또 크루즈도 들을 수 있게 좀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안에 크루즈 들어온다고 하니까 부안에서 본 크루즈야 하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이렇게 의미하는 행정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중요하죠. 부안형 ESG는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ESG 하면은 경영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경영보다는 우리는 ESG 행정을 해야 되겠다. 예. 그 부안에서 ESG 행정을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하고 이제 이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작년에 우리는 ESG 포럼을 최초로 지자체 중에 최초로 했어요 작년에.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ESG냐. 그중에 저는 이 환경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블루카본이에요. 지금 블루카본이 뭐냐면 바다에 자라고 있는 염생식물들이 이 육지에 있는 그린 카본보다 훨씬 이 그린 카본은 이 지상에 있는 이 나무나 뭐 초하루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네. 탄소 흡수율이 50배가 높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특히나 이제 블루카본을 하는 회사들이 우리하고 해양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월드비전하고 포스코 ENC하고 이런 그러니까 관, 기업, 예. 그다음에 NGO가 합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안 줄포만 갯벌에서 네네. 거기다 염생식물 지금 식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한평생 부안 갯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한평생이 한평입니다. 한평. 한평생이 아니고 한평. 예. 한평을 살리는 갯벌 부안 갯벌 프로젝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안의 그 바다 갯벌을 한 만 평 정도를 지금 우리가 소유주한테 팔아라 예.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걸 1인 한 평씩 예, 해. 그래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예, GX 칼텍스 임직원들이 한 600명이 지금 한다고 했고요. 네. 그 나머지는 월드비전에서 국민 공모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 명이 한 평씩 이제 등기도 자기 앞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염생식물도 식재를 해서 이제 블루카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얼마에 한 평을 분양을 할까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평에 이제 그 원당 주인하고는 3만 원씩 했는데 그 한 평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식재하고 하려면은 예. 한 10만 원은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평에 10만 원씩 지금 분양을 할 계획으로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비. 비가 비입니다. 예. 그래서 비 호텔을 지어서 거기에서 벌도 서식을 하게 하고 또 꿀도 생산해서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네. 그 꿀을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바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탄소하면 전주고 수소하면 완주를 떠올리잖아요. 전주 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부안이 두 번째로 이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그 아까 테라릭스와 같은 기업들과 더불어서 수전해라고 하는 물을 전기분해한 그린 수소 조금 더 들어가서 쉽게 그냥 왜 부안이 수소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1기 때 그 수소도시 선정이 된 것이 전주 완주고요. 예. 2기 때가 이제 부안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주 완주는 테스트 배드형입니다. 예. 우리 부안은 그린 수소 생산 기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네. 도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안에서는 수소를 생산하잖아요. 만들어낸다 이거죠. 예. 예. 그러나 전주 완주는 생산을 못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부안에서 생산된 수소를 전주 완주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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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릅니다.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수소 자족 도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3년간의 과정 속에서 부안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차근차근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 이제 기본 설계 마스터 플랜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공사를 해서 27년까지 3년 동안 다 하게 되는데 이제 수소도시 하면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실 네, 네, 수가 네.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작은 마을 하나를 수소도시로 만들어서 우리가 수소도시로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큰 도시, 네. 작은 도시, 또 농촌이요. 이것을 한번 활용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수소도 생산하고 작은 마을을 한번 수소 자립도시로 만들어가지고 예. 수소도시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수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시범 운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소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새로운 수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제 부안군이 될 텐데 도시형 수소와 또 농촌형 수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부안군이 가까이 이제 물이 있고 지금의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을 풍력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뭐 역능형 태양광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와 물을 결합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소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소 연료 장치도 있고 수소 에너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좀 갖추고 있는 곳이 부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소는 거의 그 석유를 정제하는 그렇죠. 과정에 나오는 부생수소고요. 예. 그 일부는 이제 우리 도시가스,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개질수소가 있고요. 진짜 이 두 수소는 뭐 그린수소가 아니에요. 진짜 그린수소는 바로 그 수전에 그러니까 H2O를 분리하는 겁니다. 네네. 이 수소가 진짜 그린수소인데 이제 그 일을 우리 부안에서 할 수 있고 또 부안은 바다가 있잖아요. 네네. 이 그 수전회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쉽지는 않지만 이 물이 있는 곳에서 또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 네네. 이걸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는 아까 앞에서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글로벌로 가기 위한 휴양 관광의 어떤 테마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한 다섯 가지의 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안에. 네, 예, 예. 예, 뭐 보니까 축제도 있고 역사 문화, 자연, 크루즈, 새만금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만금 내부에 이제 그 관광 용지가 있어서 거기 그 내부에 또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따로 하는 게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또 우리 부안군에서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라고 이름 지은 것도 지금 우리가 크루즈하고 마레나 시설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궁항에 그게 그렇죠 궁항에 있죠. 예, 예. 지금 그게 그 사업을 하는데 좀 약간 터덕거릴 때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이런 것을 보안해 와라 또 보안하고 보안해 가면 또 더 보안해라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루즈 선사가 대개 중국에 많이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는 청도에 갔었고 올해는 예. 대만에 갔었는데 그렇죠. 많이 좀 달라졌어요. 부안을 이제 알아요 예. 이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그 선사에서 아마 5월 말경에 우리 부안을 한번 방문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저 인천에 들려서 부안을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접촉을 해서 우리 부안으로 좀 오시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우리 부안이 이 볼거리하고 먹거리는 많습니다. 볼거리 먹거리는 많은데 뭐가 없냐면 즐길 거리가 없어요. 아. 뭔가 즐길 거리 있어야 더 머무르거든요. 네. 더 머무르면 이분들이 체류형 관광객이 되잖아요. 그렇죠. 벽포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좀 하거든요. 거기에 골프장 시설도 하고 호텔도 만들고 네. 또 스포츠 시설도 만들고 해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변산 해수욕장에다는 서해안 최고의 콘도를 좀 짓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아우르면 우리가 부안이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가 될 거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도
있어서 부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세계 지질 공원은 48개국에 195개 곳이 선정된 곳을 예, 알고 네.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5개. 그런데 해안형으로는 우리 전북 서해안권이 최초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지질이 국제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세계 지질공원이 한번 지정되면 계속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4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디스커버리 센터라고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그 우리 세계 지질공원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그걸 신청을 했고 그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00억 정도 들여서 디스커버리 센터를 지면은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관리 및 홍보 교육을 할 게였고요. 그게 또 있어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또 관광객들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커버리 센터를 통해서 아마 우리는 우리 부안군의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부안군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 저출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가장 많은 부안의 인구수와 지금 비교하면 상당합니다. 뭐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1960년대 17만이 갔었대요. 작년 5월부로 5만이 무너졌거든요. 아, 결국 무너졌군요. 네,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부안에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학년 17명이더라고요. 우리 저 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신 그 학생들이 왔는데요.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저한테 질문했냐면 우리 친구들 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 아이고, 예. 야, 그 말을 듣고 진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6년 차에 재선의 군수님도 이 인구 감소, 또 인구 유출, 저출생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 비단 뭐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만이 또 노력하고 있는 정책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 오면은 뭐 아파트 한 채를 사주라 어찌라는데. 결국은 아무리 청년들 오게 해서 뭐 아파트를 사주고 뭐 다른 것을 해주더라도 뭐 현금을 주더라도 안 되는 게 일자리가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제가 보니까 일자리가 있으면요 아파트 안 사줘도 사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수소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또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민자 유치 1조 원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래서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걸 14명이 지금 우리 부안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우리 자기가 고용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5개월이 끝나면 이분들이 이제 부안에서 일자리를 갖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청년 인구 감소도 감소지만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 속에서 고령인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들도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곳이 부안입니다. 네, 좀 어르신들이 굉장히 과거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데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종사자들 지금 그분들도 애쓰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에게도 이제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일자리예요. 제가 2018년에 노인 일자리 수를 보니까 1255개였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사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 노인 빈곤율 제일 높은 곳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아, 이것은 우리가 우리 부안군에서는 좀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노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3,700개 정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161억.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노인당을 방문했대요. 근데 노인당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노인 일자리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 조금 많이 좀 흐뭇했고요. 저는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한 5천 개 정도 만들어서 한 예산 250 정도 투입을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않을까. 예. 제가 올해 이제 들은 얘기인데 대한노인회의 부안지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공모를 했는데 한 3천 명이 왔대요. 일자리는 2천 명인데 1천 명이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모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군수님 저도 학부모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참 부안군이 부러운 이유가요. 정부도 반값 등록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부안군은 근농인재 육성재단에서 이 부안군 졸업하고 학교를 가면 대학에 입학하면 반값 등록금 해주신다면서요. 1학년 1학기만 한 게 2013년이거든요. 벌써 10년 예, 전이네요. 예, 그때는 1학년 1학기만 해왔고요. 제가 이제 민선 7기 때부터 이 반값 등록금을 좀 더 늘려보자 해서 예. 2학년, 3학년, 작년부터 그냥 전체 전학년 전학기 장학금 반값 등록금 주는 게 어쩌냐 우리가 예. 이사위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금이 한 150억 정도 있거든요. 기금으로 지금 모은 돈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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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반값 등록금 이제 예산은 첫째는 우리가 월 만 원씩 내는 분들이 한 4,200명 돼요. 이게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예, 예.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또 일시 기탁금이라고 뭐 100만,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한 3, 4억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금에서 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해왔는데 이러지 말고 좀 기금을 좀 헐어서라도 전학년 전학기를 주자. 그랬더니 재작년에 한 11억 정도 줬는데 작년에는 2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도 주는 게 낫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저 반값 등록금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 부안 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뿐만 아니라 예. 부모님이 3년 이상 부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반값 등록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안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면 됩니다. 사실 뭐 고향사랑기부금이 작년에 시행됐지만 그 앞서서 이미 부안군은 지역을 위한 기금이 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그 첫 사례가 부안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부안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꼭 부안군 출신 출향민 이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 부안 출향 인사만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안에서 뭔 사업을 했던 분들, 또 부안을 사랑하는 분들, 또 부안을 와서 보니까 부안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어서 도와주고 싶다는 분들. 그래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이 5억이 있는데 초과 달성했죠. 아하. 이렇게 민선 8기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하고 있는 부안군정의 경제 그리고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이 좀 짧아서 더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다 표현하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부안군을 이해하는 새로운 수소의 도시라고 하는 부안 그리고 역시 글로벌 휴양 관광과 푸드플랜을 통해서 우리 부안의 농민들 또 어민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큰 축에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민선 8기 우리 부안 군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또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3년이나 연수로 선정된 곳으로서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말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 기후위기, 경제위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부안군은 세 바퀴 경제를 통해서 우리 부안군을 잘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 ESG 행정을 통해서 세계와 발걸음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군을 믿고 지지와 성원을 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세 바퀴 경계를 통해서 우리 부안군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역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 군민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이 먼저 청렴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안군 꼭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특별안전국 톡톡톡. 오늘은 부안군의 권익현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수소도시 그리고 글로벌 휴양관광, 아울러서 천혜의 자연경관, 또 변산반도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부안군. 이제 그 좋은 인프라를 꿰어서 정말 보물로 만들어 보고 싶은 부안군의 군정,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다음 주에 더 의미 있는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